네, 오늘 첫 번째 비교쇼 만나보시죠. 태양광주 옐런 장관 발언 때문에 움직인다. 오늘 태양광 관련주들 정말 오랜만에 올랐습니다. 대표주들 흐름 먼저 볼까요? 현대에너지솔루션부터 SDN, 한화솔루션, 그리고 OCI까지. 물론 OCI 같은 경우에는 힘이 빠지면서 마감이 됐지만 장 초반에 4%가 넘게 오르기도 했습니다. 바로 제닐 옐런 재무장관의 발언 덕분인데요. 보도를 한번 보시면 제닐 옐런 장관이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희토류와 태양광 패널 등 핵심 제품에 대해서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한국 등 동맹과의 공급망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급망 재편 가능성을 시사한 건데 바로 오늘 옐런 장관 방한 일정과도 맞물리면서 관련 주들 더 크게 탄력을 받았죠. 근데 역시나 팩트체크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 미국이 중국에 얼만큼 태양광 패널을 의지하고 있는지 그 의존도가 커야만 우리나라가 또 반사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실제로 그렇다면 이 중국 의존도 얼마나 큽니까, 차장님? 네, 뭐 전체적으로 OCI를 중심으로 최근에 태양광 업체들이 미국의 유가 상승에 빗대어서 좀 좋은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아마 러시아, 우크라이나 부분이 좀 크게 영향을 준 것 같아요. 폴리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 역성장의 역마진이었던 부분들이 최근에 이제 신재생에 대한 부분들을 강화시키면서 유럽을 중심으로 미국이 좀 수요를 이끌어가는 근데 이제 그쪽 안에서 좀 시장을 좀 봐야 될 게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이제 인고가 웨이퍼가 전 세계 시장에서 97%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에 대한 경쟁력과 가격에 대한 정가를 중국이 끌어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미국이 개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가격 결정력을 갖고 있는 중국의 역할이 굉장히 좀 중요한 영향력을 좀 갖고 있는 시장이어서 어저께 유가가 좀 반등을 하면서 브렌트유 중심으로 이런 부분들이 오늘 좀 영향을 줬던 부분들이 좀 더 큰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국내에 어떻게 보면 태양광 관련주들 이제 반사익을 받을 만한 가능성이 좀 있는지 이가름 매니저님이 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무래도 지금 점유 자체가 중국이 굉장히 컸었던 시장이었는데 네. 거기서 이제 뭔가 미국이 중국을 조금 줄이면서 한국을 늘리겠다라고 하게 되면 반사 수혜는 좀 기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 제가 자료를 준비해왔거든요. 네. 그 자료 같이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에 나타날 자료는 어떤 거냐면 이제 미국이 수입하고 있는 나라들의 점유율이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타일랜드랑 베트남, 말레이시아가 많습니다. 근데 저게 지금 동남아 국가라고 하는데 동남아가 순수한 동남아가 아니라 중국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중국이 동남아에 많이 진출돼 있는 결국 동남아 안에 있는 중국 기업들을 많이 수입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법적으로도 지금 미국 내 기업들이 동남아를 줄이고 자국 내 기업들 거를 많이 사오겠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이런 걸 봤었을 때 이제 우리나라가 10% 정도로 나타나주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동남아 국가나 중국을 줄이게 되면 여기서 비중에 대한 확대를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어떤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 이제 모듈 관련 쪽을 좀 잘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듈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대표자 알고 계신 건 폴리실리콘들은 이제 OCI가 가장 대표적이니까 그걸 많이 아실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뭐 셀 모듈 쪽이나 다운스트림 같은 경우도 현대 에너지 솔루션, 그다음 S 에너지 뭐 하나 큐셀이니까 이거 같은 경우 이제 하나 솔루션이 됩니다. 네. 이런 종목들이 대표적이기 때문에 뭔가 미국 쪽을 본다면 하나 솔루션과 현대 에너지 솔루션부터 수혜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뭔가 하나 솔루션과 현대 에너지 솔루션 같은 종목에도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장 또 오늘 장 또 빅 이슈 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지영 씨 계속 얘기해 주세요. 네, 저희 두 번째로는요. 의류주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오늘 사실 의류주도 상당히 돋보이는 하루였는데요. 먼저 오늘 나온 리포트 덕분일까요? 한번 보시죠. 자, 먼저 화승 엔터프라이즈에 대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메리츠 증권에서 썼는데 자, 화승 엔터의 경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무려 80%가 넘게 증가할 걸로 전망이 되면서 시장 기대치를 상회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어서는 영업무역도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한번 보시면 무려 분기 최대 실적이 기대되면서
역대급 실적이다 이런 타이틀을 붙였습니다. 영업무역과 화승엔터 이외에도 오늘 주가 흐름 보시면 상당히 견조했는데 그 안에서 필라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무려 5거래를 연속 매수 행진을 이어가면서 7%가 넘게 오름세로 마감했습니다. 자, 의류주 2분기 실적 기대감이 이렇게나 커지고 있는데 다른 기업들도 이번 실적 괜찮을 걸로 전망하시는지 일단 첫 번째로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동안 의류주 같은 경우에는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낙폭 과대주 가운데서 혹시 눈여겨보시는 기업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장님. 네, 일단 의류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워낙 안 좋았던 컨셉을 좀 이어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좀 안 좋았던 부분들을 올해 가이던스를 잡을 때 이제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가 올해 하반기에 좀 턴어라운드하는 시점적으로 좀 연이가 되는 좀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감이 이제는 기대감으로 좀 바뀌는 좀 흐름인 것 같고요.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의류주에 대한 컨셉보다는 워낙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바스켓을 비워놓은 기관들이 좀 담아간다라는 약간은 쇼커버 형식으로 좀 들어오는 수급적인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아마 데드캣 바운스 정도 느낌인 것 같아요. 현재 분위기에서는. 그래서 아마 2분기 실적이 나오면 분명히 창의 매물이 좀 나올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좀 저평가된 기업들이 영업무역이라든지 화성엔터 쪽에서는 좀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아마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좀 기반영되는 주가 흐름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내 쪽보다는 해외 쪽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탑픽으로 본다라고 하면 개인적으로 나이키가 굉장히 좀 좋아 보이는데 이유는 최근에 아시겠지만 중국 코로나 봉쇄 부분이 좀 연장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끝나고 나면 좀 수요가 좀 회복이 될 것 같고요. 온라인 쪽에서 매출 비중이 굉장히 좀 크게 좋아지는 흐름들이 좀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이제 연말에 카타르 월드컵이 좀 진행이 되는데 아마 카타르 월드컵 관련돼가지고도 좋은 좀 수혜 부분들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브랜드 파워 1위를 갖고 있고 어찌됐든 중국에서 좀 수요가 회복이 되면 하반기 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어서 나이키 그리고 분기 배당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본다라고 하면 원브랜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탑픽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나이키를 좀 저점에 매수하는 방향성 매매를 좀 하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 또 어떻게 보면 내주부에서 최초로 해외 주식 나이키를 또 추천해 주셨습니다. 나이키가 아, 깜짝 놨어요. 야, 뭐 나이키 정도 나오면 뭐 거의 뭐 이제 탑픽을 뽑아줬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이가람 매니저님은 국내 기업 중에 좀 눈여겨 보시는 뭐 기업이 있을까요? 국내 기업도 상당히 많은데요. 저는 지금 뭐 뭔가 단기적으로 뭔가 좀 접근을 해본다면 영업무역이나 한세시어도 좋지만 뭔가 좀 개별 이슈거리가 있는 종목들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에서도 결국 피카온 얘기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미국 내 점유 높은 기업들은 약간 리스크가 발생될 가능성이 너무 높거든요. 그래서 그냥 국내적으로만 본다면 지금 신성통상 정도가 개별 이슈가 조금 있고 그다음에 이제 2분기, 그러니까 지난번 분기 때는 약간 실적이 별로 안 좋았는데 이번 실적 발표 때는 좀 괜찮은 걸로 현재 전망이 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영업이익률 봤을 때 이 마진율 자체도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증가가 될 걸로 전망이 되고 있고 또 하나가 탑10은 탑10을 많이 아실 텐데 네. 이 탑10에서도 키즈라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 키즈라인에서의 성장세가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뭔가 시적으로 봤을 때도 신성통상도 많이 빠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괜찮고 그다음에 네. 주가 관리를 대주주가 직접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많이 밀리게 되면은 또다시 최대주주 가난이라고 있는데 네. 이 가난에서 또 지분 매입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주가의 더 큰 폭의 하락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뭔가 안정적으로 본다면 신성통상을 저는 또 국내 기업 중에서는 네. 제일 좋게 보고 있고요. 해외 기업 본다면 저 역시나 나이키는 해외 쪽은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군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신성통상 그 대주주가 가난입니까? 가난. 가난. 네. 아, 그렇군요. 가난인 줄 알고. 네, 가난하지 않고요. 가난하지 않겠죠? 네, 굉장히 네. 돈이 많은 대주주입니다.